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대 13레벨 플라잉 스텝스 클랜의 티그로님. 첫 카드는 로얄 고스트가 나왔습니다. 바바리안을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육해병이 나왔고 마법사를 뽑아줍니다. 오른쪽으로 미니 페카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공격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서 지금 왼쪽 프린세스 타워가 1700까지 떨어졌습니다. 로얄 고스트와 가드를 발키리로 방어합니다. 상대 지진은 지금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을 했고 지진이 빠졌기 때문에 엘릭서 정제소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데미지 2400까지 줬습니다. 로얄 자이언트 왼쪽으로 다리 건너와서 타워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내리고 방어가 됐습니다. 로켓병은 공격할 때마다 뒤로 가기 때문에 방어가 어려운 유닛입니다. 로켓병 정리가 됐고 고블린 오두막을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일렉트로 법사 그리고 로얄 고스트가 함께 나옵니다. 상대 지진이 엘릭서 정제소가 아닌 고블린 오두막을 견제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지진이 빠졌기 때문에 엘릭서 정제소도 고블린 오두막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파이어볼로 로켓병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로켓병이 안 나오고 가드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지금 헛방이 떨어졌는데 로켓병이 왼쪽으로 나오네요. 이제 나오네요. 엘릭스 정지에서 하나 더 설치합니다. 로얄 자이언트, 로얄 고스트 가드가 나올 걸 예상하고 가봅니다. 500대 600 지금 많이 따라잡았는데 아직 상대가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가야 됩니다. 초반에 밀린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